라이브 끝낼 수도 있어.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쉽지 않네.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하차초리안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플루트로 이제 편곡을 해서 연주하는 곡입니다. 올랐고 지금 3악장을 연주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주할 곡은 그렉 파틸로의 3 비츠라는 곡인데요. 이제 이거는 비트박스와 플룻 연주를 함께 하는 곡입니다. 이거는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어려운 곡은 카니발 오브 베니스 제닌이라는 플루트 하는 편곡자가 파가니니의 거를 편곡을 해서 된 악보인데요. 메인 멜로디는 되게 쉽게 진행이 되는데 바레이션 맨 마지막에 굉장히 많은 텅깅을 요하는 곡인데 템포를 원래 테마보다 빠르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거지만 어렸을 때 학생 때 난 좀 더 빨리 해보고 싶어 그때는 막 빠른 게 좋았거든요. 조금씩 템포를 올려봤는데 현대 연주자들은 좀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템포를 좀 더 올려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의 원래 템포와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연주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곡이에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말로도 함께하고 그리고 플룻의 현대 기법인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발라드려라!
이번에 연주할 곡은 이안 클락의 대단한 기차 경주라는 곡인데요. 플루트 혼자 연주하는 곡인데 현대 주법이 나오면서 이제 기차 소리를 약간 모방한 그런 게 나와서 이건 그냥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라인에케 플루콘체르토인데요. 그러니까 플루콘체르토 중에 몇 안 되는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엄청 기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빨리 혀도 빨리 굴려야 되고 손가락도 빨리 굴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 악보에 템포 마킹이 된 걸 보면은 조금 느리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뭐 100인 이상 되는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유행이었어가지고 템포를 느리게 잡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조금 더 템포를 계속 당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릴 곡은 에어발라. 좀 더 플룻에 많은 기교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연주자들인 것 같습니다.
크라이스트라고 마탄의 사수의 베버의 오페라를 테마를 따와서 이제 플룻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이 곡이 한국에서 입시곡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곡이고요. 이 곡의 어려운 게 손가락 테크닉 쪽도 너무 많이 어렵고 이제 그 어려움과 동시에 이제 호흡으로 이제 조절을 많이 해야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9월 달에 연주를 해야 돼가지고 협연을 하게 돼서 곡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을 제가 왜 어렵다고 생각해서 초이스를 했냐면 보통 이제 플룻을 탕깅을 할 때 똑같은 음을 하면 그게 좀 그래도 수월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음을 지속하면서 투크투크투크투크투크 이렇게 텅깅을 하는 거는 좀 덜 어려운 반면에 음이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텅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이 변하면 속도도 좀 느려지고 그게 어려운데 이 CP 바흐 3악장이 계속 스케일이 나오면서 음이 변하는데 계속 텅깅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쉬는 부분이 없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은 보라돌이와 연주를 함께 하겠습니다. 플룻의 텅잉과 이거 비브라토 표현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연주합니다.